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서 엄청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파충류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국내 탑 브리더 중한 명이신 NH 다이너스의 남웅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한 분께서 댓글로 남웅이네 꼭 방문을 해달라고 이제 남겨주셔서 제가 남웅이네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고 그러니까 생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키우시고 많은 분들한테도 분양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웅이네가 어떤 뭐 샵 형태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샵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 하다가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다양한 분들에게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실 지금 와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사육장 규모만 봤을 때는 이전에 방문한 CSS 팀님보다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CSS 팀님을 국내 최고 개코 브리더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CSS 팀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존경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뭐 지식에 대한 다양성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인정해요. 본인은? 아, 저는 저는 좀 그러네요, 좀.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최초로 레오파드 개코들을 수입이 아니라 또 유럽으로 수출한 브리더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유럽으로 수출을 보내게 됐는데, 해외에서 러브콜은 솔직히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배송을 보낼 때 이제 배송료 같은 거, 뭐 기본적인 목표를 보내게 되면은 배송료가 개체값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수출을 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고가종 같은 경우에는 러브콜이 들어오면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 고가종들을 본인이 그러면 직접 번식을 시켰다는 거죠? 네. 뭐 어떤 개체들을 수출을 해주셨는지 간단하게. 이번에는 레몬프로스트랑 블랙나이트 위주로만 보냈고요. 12월 달에도 또 수출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좀 많은 개체들이 갈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내 레오파드 개코 시장에 어떤 큰 획을 긋는 분들이 아닌가.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남웅이네 있는 다양한 개코 종류, 또 다른 다양한 파충류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동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일단 소개시켜 드릴 개체들은 이제 볼파이톤이거든요. 예. 우와. 네, 이쪽은 이제 대부분 성체들인데 알비노 볼파이톤이라는 거고요. 아, 이게 지금 성체인가요? 네, 지금 성체예요. 2kg가 넘어가지고. 이게 지금 알비노 버전인 거죠? 네. 이쪽은 이제 블랙 파스텔 파이드라고 해서. 우와, 너무 예쁜데 얘는? 네, 파이드에 대한 이제 고퀄리티 기준은 다 틀린데, 이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제 다 취향 차이예요. 하얀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예. 중간 중간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가지고 끊어져 있는 걸 이제 고퀄리티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와, 얘는 지금 머리 부분만 이렇게 무늬가 있네요. 네, 제가 이제 볼파이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이제 번식시켜 봤던 이제 개체들, 어미 개체예요 얘가. 그리고 이쪽은 똑같은 알비노인데 알비노 엔치라 그래가지고 느낌이 조금 많이 틀릴 거예요. 기존에 봤던 애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기존적인 이제 알비노는 좀 흰색이 많아요. 예. 보시면. 그리고 얘는 좀 노랗고 진해요, 색이 좀. 배경 색깔이 다르네요. 예, 조금 틀려요. 사람 손을 잘 타는 편이네요, 뱀들이. 예, 순해가지고 물지도 않고. 볼파이톤이 뱀 중에서는 뭐 키우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뭐 이쪽은 이제 블랙 파스텔 바나나입니다. 아, 이게 왜 색깔이 바나나라고 붙은 이유가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 네, 색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런 거 전부 다. 이야, 무늬가 진짜 특이하네요. 아까 봤던 이제 블랙 파스텔 파이드인데, 이거는 수컷이고, 아까 걔는 암컷이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뭐, 공 모양으로 뚫뚫하네요, 네. 몸을. 이래가지고 볼파이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많은 것 때문에. 원룩 무늬네요. 네. 젖소리 항상 캐하는. 와, 이건 뭐죠? 블랙 킹스네이크라는 뱀인데, 킹스네이크라고 이름이 지어진 게, 얘네들은 이제 뱀 중에 왕인데 뱀을 먹어요. 동족 포식도 하고. 아, 네, 서로 잡아먹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가. 근데 눈이 파란색이에요? 아, 얘 지금 블루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탈피 직전에
아. 네, 탈피 직전에는 이렇게 꼭대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눈색이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데 이걸 불러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블랙킹도 이제 번식을 한번 저도 해보려고 성체를 많이 구했어요. 이제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나눌 때 이제 흰색 점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로 정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턱 밑에 흰색 점은 대부분의 이제 블랙킹이 다 있는데 몸통에 얼만큼 있는가 대부분에 태어났을 때는 흰색 점이 많은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끼 때 해칭했을 때는 좀 많은데 침체가 되면서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대부분 베이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블랙킹이고 보실만한 거는 이쪽에 이제 콘스네이크 중에 팔메토라고 있어요. 와. 이제 국내 팔메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얘들도 좀 고급 모프거든요. 이거는 애너리 팔메토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팔메토가 아니라 모프가 좀 들어갔어요. 얘네들은 콘스네이크는 그냥 대중적인 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작게 자라고 순하고 먹이도 잘 먹고 아마 뱀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울 거예요 키우기가.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알비노 팔메토라고 해서 얘는 점색이 아까 위에 보셨던 개체랑 틀리게 전부 다 빨개요 점색이. 아, 오, 그러네. 머리 위에도 빨간 점이 있네요. 네, 이거는 그냥 뭐 개체 차이인데. 이것도 콘스네이크. 네, 똑같아요. 팔메토. 이건 알비노 팔메토예요. 그냥 팔메토도 있는데, 그냥 팔메토 같은 경우에는 뭐 알비노 팔메토랑 좀 흡사하게 생겼는데, 점색이 뭐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그래요. 이게 애너리는 검은색 점만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을 때. 알비노는 빨간색 점만 있고, 어우, 얘는 좀 사납네요. 겁이 많아서 원래 새끼 때는 모든 동물이 겁이 많잖아요. 아까 뭐 이쪽에서 그러면 번식시킨 파이썬이 있다고. 네, 이제 블랙파스텔 파이드 많이 나왔어요 이쪽 애들이. 직접 번식시킨 개체신 네. 건가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얼룩무늬 뱀에서 이런 얼룩무늬 뱀이 다시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진짜 조그마해. 겁이 많아가지고 금방 공처럼 이렇게 많이 날아버려요. 와. 아, 이쪽은 지금 다 베이비들인가요? 네, 여기 있는 건 이제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들을 이렇게 축양하고 있고요. 일단 이쪽이 인기가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았던 이제 블러드라는 개체고요. 와. 여기가 블랙나이트 베이비. 우와. 블랙나이트 제가 그 CSS 팀님네에서 처음 성체를 봤는데 굉장히 매력있는 종이더라고요. 네, 와. 저는 원래 검정색을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검정색이 좋더라고요. 뱀도 그렇고 개코도 그렇고. 네, 이건 직접 번식시키신 건가요? 네, 전부 다 직접 번식시킨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블랙나이트? 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블랙나이트들인데 블랙나이트도 근데 퀄리티가 다 틀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새카만 애들 있고 여기 이렇게 무늬가 조금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무늬가 많이 남아있는 개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이제 갤럭시. 와, 갤럭시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대중적이에요 갤럭시가 굉장히. 와, 스노우 랩터. 이쪽은 다 갤럭시 친구들이네요. 네, 갤럭시. 그러니까 같은 모프끼리 좀 뭉쳐놨어요 개체들을. 아, 저도 구분하기 쉬워야 돼서. 한 마리씩 사육을 하시나 봐요. 네, 단독 사육을 해야지만 애들 개체 원래 여러 마리를 같이 사육하면 세네 마리씩 넣어두면 도태되는 개체가 한두 마리씩 꼭 생기더라고요. 밥을 잘 못 먹거나 탈피를 잘 못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런 개체들이 생기고 밥 주는 게 늦으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막 물고 그래가지고 상처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남홍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프는 어떤 모프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WI거든요? WI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화려해져요 개체들이. 밝은 개체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분양되고 아, 지금 밖에 나가야 성체들이 있어요. 성체 수... 고질라요? 오, 진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만다리. 얘 너무 이쁜데요, 얘도?